예,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아, 지금 좀, 정말 심각한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가다가, 제가 우연하게 이제 창문을 봤는데, 비가 이제 어저께 왔거든요. 아, 3일 전에, 네. 비가 왔었는데, 비가 마르면 이제 얼룩이 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창문으로 봤어요. 이렇게 지하철 창문에 봤는데 얼룩이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집에 비가 온 후에 그 얼룩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창문에. 네. 흙먼지 비슷하게 있죠. 네. 지하철도 이런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 지하철이 약간 공기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먼지 같은 게 같이 혼합이 돼서 있나 보다. 근데 이거와 거의 흡사해요. 지하철에 있는 그 유리 그 창에 있는 얼룩이. 네. 근데 지금 이게 좀더 많죠. 비가 좀 많이 묻어서.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증발이 돼서 남아있는 그 자국입니다, 이게. 네. 자, 이게 어떤 물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유튜버에서도, 네, 말씀하신 게 있지만은, 수돗물 불소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거는 제가 겪어본 거를 지금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수돗물. 우리 화장실 보면은, 화장실 위쪽에, 벽면이나 위쪽에 보면은, 약간 청소가 잘안된 곳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찍었는데, 와, 이게 원래는 더 지금 까맣습니다. 더 이게 지금 아주 거의 새까맣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돗물에 있는 게 이렇게 응축이 돼서 네,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물이 마르니까 딱 잔해가지가 남았거든요. 네. 예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욕조 있죠, 욕조. 지금 욕조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약간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직 욕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욕조라면 3분의 2 정도 딱 담으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그거를 계속 띄워보세요. 그러면은, 그 밑에 뭐가 수북히 쌓입니다. 이렇게. 그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게 물 안에 있는 안 좋은 찌꺼기들이 이제 거기 다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불소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인체에 이게 이런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 제가 볼때 독극물 같아요. 이게 독극물 같은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수돗물. 자, 오히려 빗물이 훨씬 깨끗하죠. 보시면 약간 얼룩만 있을 뿐이지 이거보다 덜 심각하다는 걸볼수 있으세요. 보이신 대로 이거는 빗물, 이거는 수돗물입니다. 야, 이거 심각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제 집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걸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네. 이거 마찬가지로 빗물이, 네. 다 증발돼서 찍은 건데, 이거보다 오히려 이것이 깨끗하죠? 오히려 이거는 더 어둡고, 또 이렇게 다른 잔해물들이 이렇게 있죠?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먹고 있다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까맣죠? 이게. 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빗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제가 불소에 대한 거를 잠깐 찾아봤는데, 자, 이게 살짝 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
도넬라 메도우즈, 세계적으로 저명한 환경운동가, 로마 클럽의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이제 인터넷 환경 네트워크 통신 2000년 10월 16일자 발표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2000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고 이 전부터 불성화는 돼 있었죠. 제가 봐도 이게 인구 감소에 그게 당연한 건데 아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심각하네요 진짜.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먹고 있었다는 거죠. 끓여서 먹고 그나마 정수기 해서 뭐 이렇게 좀 정화된 거 먹고 있지만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마시고 생명력이 깎이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화학전공 학생이었을 때 교수들은 내가 확고한 어조로 수돗물 불순물을 하나의 큰 은혜라고 말했다. 하, 이거 참 교수들도 같이 이거를 짜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수백만의 아이들이 충치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살충제 관련하여 과학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여기는 뭐 중요한 게안 나오고 자 그러나 나는 불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불소에 대한 합의는 강력한 것이었다. 어떤 합의가 있었나 보죠? 불소의 배후에는 치과 의사들이 있었고 치과 제조업자들은 불소를 굳고 찬양했다.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의 도시들 중 절반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악영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불소와 반대자들은 UFO나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과 동료로 취급했다. 네, 그들은 머리가 돈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증거를 들어보지 않았다. 나는 철저하게 비과학적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내가 젖값을 치를 때가 왔다. 바이아우로 수돗물 불소에 시행을 앞둔 도시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컬럼스라는 부탁을 계속 해왔다. 나는 자꾸 미루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다. 그들은 나에게 산더미 같은 정보를 보내왔지만 나는 읽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읽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 대수라고 다 이미 과학적으로 발표가 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나 어느 날 순전히 호기심으로 나는 그것을 읽어보았다. 자, 이구절이 중요한데요. 그런 다음 나는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는 또 나의 동료 과학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네. 불소화는 사형 제도나 흉기, 통제와 흡사한 문제였다. 자, 여기 나옵니다. 불소화는 사형 제도나 총기, 통제와 흡사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그안 보이는 그 지배층, 예. 비밀 정부들이겠죠. 걔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인구 감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였죠. 이제 사형제나 마찬가지라고 보니까요. 자, 심하게 양극화되어 있었고 뿌리 깊은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였다. 양쪽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양쪽 모두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할 서로 모순되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 나는 현기증이 났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좀더 열린 마음이 되었다. 나는 모든 불소론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모든 불소 반대자들이 미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자들. 불소와 반대자들. 네. 이제, 사실을 조금씩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아직 알아가고 있는 거죠. 불소 반대자들에 속해 있는 치과 의사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1,500명의 환경청 EPA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양쪽이 모두 많이 과장하고 있다. 그럼 이제 뭐 불소에 대해서 쭉 말을 하지만은.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불소에 대해, 불조의 장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네.
수돗물만이 유일한 불소의 설치 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에 불소를 안 넣어도 괜찮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쭉 나오고, 불소는 독성 물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식물, 물고기, 섭초기 여러 종의 개들, 새우, 가죽을 죽이는데 많은 불소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있어서 불소에 대한 과잉 노출은 치아에 얼룩을 만들 뿐만 아니라 뼈를 악화시킨다. 자, 뼈를 악화시킵니다. 우리의 뼈를 죽이는 거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소가 암과 뇌손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논문들이 있다. 자, 불소가 암과 뇌손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논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는 거죠. 수돗물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를. 네. 자. 뭐, 불소, 화합물, 중금속, 다른 오염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 식수에 투입이 않는다면, 자, 이것은 위험한 산업 폐기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수돗물, 이거는 산업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발표한 게 의하면, 산업 폐기물을 우리는 먹고 있었다는 거고, 오히려, 자, 보십시오. 빗물이 훨씬 깨끗해요. 빗물이 증발이 돼도. 자, 심각하죠? 네. 산업 폐기물을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이 링크를 제가 복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불소에 대해서 제가 볼때 이번 내일 오늘이네요. 선거 날인데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달아야 되지 않나요? 네. 수돗물이 진짜 이게 올바른 건지 무슨 뭐 뭐를 더 올려주겠다 뭐 건물세 뭐 그런 거 어떤 땅값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도 이런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모두 같이 사용하고 먹어야 되고, 또, 미래 아이들, 당연히 우리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문제가 지금 걸린 건데, 이런 걸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뭐, 표 달라고 이런 것보다도, 표 달라기 이전에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거를 공약을 걸어서, 진짜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일루미나티 애들이 뭐 죽인다고 해도요. 그게 올바른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해야죠. 아무튼 제가 이 링크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돗물 드실 때 반드시 필터 뭐 그거를 필터라도 사용하셔서 물이라도 좋은 물을 드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약간 지금, 어떤 다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제가 조만간 다시, 네, 방송으로 다시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